안녕하세요. 서정만의 도자기 핸드페인팅 납작붓 활용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납작붓을 포함해 둥근 붓, 새필붓을 함께 사용해서 나팔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케치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측면에서 바라본 만개한 나팔꽃잎과 반 정도 핀 꽃잎, 꽃봉우리, 잎사귀 등을 연필로 그리겠습니다. 이제 도자기 알료를 채색하겠습니다. 납작붓의 넓은 면을 이용하여 만개한 나팔꽃잎부터 붓질해 볼 텐데요. 뒤집어진 나팔꽃잎의 볼륨감이 살 수 있도록 붓을 살짝 휘면서 붓질을 하겠습니다. 나팔꽃잎의 별 모양 문양은 탄력이 좋은 둥근 붓을 사용해 물로만 닦아냅니다. 그리고 알료가 고여 있는 가운데 부분은 마른 스텐실 붓으로 털어냅니다. 입체감을 살릴 수 있도록 빛이 받는 부분도 함께 털어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물을 많이 머금는 둥근 붓으로 색을 얹어주세요. 이제 반쯤 핀 꽃잎과 꽃봉우리를 차례로 그려줍니다. 꽃봉우리는 오른쪽으로 말리는 느낌을 살리면서 그려보겠습니다. 잎사귀는 둥근 붓 그리기 시간에 배운 방법대로 힘의 강약을 주며 살짝 휘듯 그려줍니다. 그럼 마지막, 새필붓을 이용해 잎사귀 잎맥과 꽃술, 줄기를 그려주면 나팔꽃이 완성됩니다. 이제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 핸드페인팅 역시 무엇보다 반복 연습이 중요한데요. 영상을 반복해 보면서 눈으로 익히고 손으로 여러 번 그려보면서 자유롭게 그릴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 주세요. 붓질의 방향을 잘 보고 따라해주세요.
실수할까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한 번에 그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망설이게 되면 붓자국이 그대로 남게 되어 꽃잎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스텐실 붓으로 알료를 털어낼 때는 꽃수술 부분에서 꽃잎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밀어내듯 털어줍니다. 꽃잎 중간부터 시작하게 되면 중간이 끊겨 보일 수 있습니다. 꽃봉우리를 그릴 때는 처음에는 진하게 형태를 잡아주고 두 번째는 물만 사용해서 닦아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볼륨감이 생깁니다. 도자기 핸드페인팅에서 사용하는 세필붓은 붓살이 길어서 붓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리 여러 번 붓질을 해본 후 더 안정감 있게 줄기를 그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자기 핸드페인팅 납작붓을 이용한 나팔꽃 그리기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필붓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구독으로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토아랑 도자기 공방이었습니다.